전지훈련의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급격하게 어두워진 저녁과 함께 2조의 두 번째 마지막 경기까지 어떻게 또 선수들을 운용하느냐도 큰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검은색 유니폼의 대구 동부고등학교고요.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강원 화천 정산고가 위치하겠습니다. 이예린이 길게 걷어냈고요. 원터치로 길게 박스 안쪽에서 공간 났습니다. 아크 정면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기습적인 슈팅. 지금은 이지현 선수의 한 차례 슈팅이었나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하늘 선수가 떨어뜨려 놓고 뒤쪽에서 지금은 이현우 선수였군요. 이현우 선수의 오른발 슈팅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왼쪽 측면 수비 한 명 벗겨내고 전진 패스 왼쪽 뒷공간으로 열어줬습니다. 계속 갑니다. 박스가 안쪽까지 태클 피해냈고 넘어집니다. 그대로 페널티킥이 선언. 자 지금은 주심의 수신호가 나오다가 끊겼는데 어떤 장면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선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페널티킥이 선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스피드를 계속해서 살리면서 들어갔던 장면. 이하늘 선수의 돌파가 눈에 돋보였고요. 네, 지금은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군요. 그리고 이하늘 선수에게 태클을 시도했던 김유진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화천정상구 전반전 27분 만에 선제골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하늘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가 결국 양팀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렸고요. 키커는 이나영 달려 들어갑니다. 오른발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0. 화천정산구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셀레브레이션까지. 화천정산구의 이나영 페널티킥으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김서영 골키퍼가 방향을 잡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강력하게 밀어넣었던 이나영의 슈팅. 아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정말 한류 열풍에 가담하는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줍니다. 스코어 1대0 화천정상구가 페널티킥으로 먼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나영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에서 오른발 넘어갑니다. 손흥민 이나영과 함께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준 지 몇 분 되지 않아서 곧바로 본인이 추가골을 기록할 뻔했습니다. 아 이나영 선수가 흐름을 타고 그대로 오른쪽을 파쇄하면서 가운데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건넸는데 손흥민 선수의 임팩트. 이나영과 셀레브레이션 하면 같이 골을 넣게 된다. 이런 또 징크스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나영 밀어줬습니다. 사이공간 패스 이하늘에게 이하늘! 김서현 골키퍼 막아냅니다. 아 이하늘과 손흥민 그리고 이나영까지 지금도 이나영의 킬러 패스였고요. 이하늘의 마무리까지. 골대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데요. 높게 올라갔습니다. 가운데서 헤더!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주인공은 이문비! 한다름에 달려온 이예린이 이문비의 품에 안깁니다. 스코어 1대1 오늘 경기 32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골문과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문비 선수의 헤더 그리고 골키퍼 맞고 튀어나온 공을 침착하게 다시 밀어넣습니다. 아 이예린 선수의 아주 정확한 킥력도 돋보였고 박스 안쪽에서 머리를 갖다 대는 이문비 선수 그리고 튕겨져 나온 공을 재차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이문비 선수의 침착함도 돋보였습니다. 이현우 다시 건네봤습니다. 이현우 가운데로 김혜담 왼발로 강하게 붙여줬습니다.
김사연 골키퍼가 적절하게 나오면서 손흥지 선수의 쇄도를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흥지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됐고요. 지금은 김혜담 선수의 뒷공간 킬러 패스. 손흥지 선수가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려 들어가다가 앞으로 나와서 처리. 김선 골키퍼의 킥이 진행되기 전에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전지 훈련 메카 창녕 부구군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고등부 2조의 두 번째 경기 대구 동부고등학교와 강원 화천 정산고등학교 양 팀의 맞대결 이나영 선수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있었습니다만을 보여주면서 1대1 동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양 팀이 진영을 바꿔서 이제 앞서 나가기 위한 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화천 정산고등학교 왼쪽 검은색 유니폼의 동부고등학교입니다. 원터치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넘어왔는데요. 오지연 쪽! 오지연 그대로 밀어냅니다. 뒤쪽에서 두 선수 겹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반칙. 손은지와 전희경이 겹쳤습니다. 전희경 선수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손은지 잡아뒀습니다. 왼발로 올라와 있는 김가인 쪽을 봤습니다. 손은지 돌아섰습니다. 왼발 슈팅! 품에 안깁니다. 손은지의 벼락 같은 왼발 슛! 손은지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장면 바로 이런 장면들인데 지금도 돌아서자마자 곧바로 문전을 겨냥하면서 대포 한 발을 날렸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또다시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아주 재미난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가서 놀고 싶은데요. 또 우리 어린 선수들과 함께 한 대 어우러져서 저도 저 동작을 보여주면서 하다못해 사진을 찍어줄 수라도 있는데 제가 다 가고 싶은 창녕 스포츠타운의 이 물놀이 시설입니다. 아마 함께 경기를 보고 계신 많은 이 응원 팬분들도 이 사진을 보면서 현장에 가 있는 친구들이 재밌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겠습니다. 옵니다. 정산 고고고 이나영 오른발 곧바로 김사연 골키퍼에게 잡혔습니다. 힘찬 응원의 댓글 고고와 함께 슈팅을 이어가 봤던 이나영 선수 뒷공간이 열렸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이현우 잡아놓고 뒤쪽 이나영 손은지 꺾어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오른발 골 결국 손은지의 왼발에서부터 화천 정산고등학교의 주간골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이하늘 스코어 2대1 화천정산고등학교가 다시 한번 앞서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손은지의 왼발 크로스가 결국 박스 안쪽까지 투입이 됐고요. 이하늘의 강력한 오른발 임팩트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2대1 오른쪽 측면에서 김가인 올라와 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이예린 헤더 박스 안쪽 김혜담 공 잡았습니다. 왼발 슈팅 정면 김혜담의 왼발 김서현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이예린의 헤더가 멀리 가지 못했고 경합 과정에서 이 공이 다시 한번 김혜담 선수의 발 앞에 떨어졌는데 슈팅이 김서현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득점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후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이나영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한을 거쳐서 다시 한번 높게 크로스 김서현 쪽 자 튀어나오는데 오른발 들어갑니다. 이현우가 김서현의 실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스코어 3대1 이번엔 화천 정산고등학교가 도망갑니다. 스코어는 3대1까지 벌어지는 양팀의 경기. 오른발 크로스가 높게 넘어왔고
김서현 골키퍼가 이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쪽으로 공을 떨어뜨려주면서 이현우 골키퍼 이현우 선수가 비어있는 골문에 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3-1. 이제 두 걸음 앞서 나가는 화천정산고등학교. 오늘 경기 가장 큰 점수차의 리드를 떠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공격은 계속됩니다. 오른발 직접 붙여줍니다. 트래핑 됐습니다.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손은지가 결국 득점까지 신고합니다. 왼발로는 크로스 그리고 오른발로는 득점까지. 아, 이나영과 또 단짝의 면모를 이번 셀레브레이션에도 보여줍니다. 문전으로 붙여주는 공이 손은지 선수의 트래핑이 됐고요. 침착하게 오른발로 밀어 넣었습니다. 김서현 선수의 발끝을 스쳐 지나가면서 팀의 네 번째 득점. 본인의 또 이번 대회 첫 번째 골을 신고합니다. 양 팀의 조별 예선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정규 시간 2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2대1 패스 왼발 슈팅까지 벗어납니다. 내친 김에 이면선까지 올라와서 슈팅을 마무리 짓고 내려갑니다. 아, 이면선 선수가 이나영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았고 본인의 주발인 왼발로 반대편 모서리를 한번 바라보고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밟아줬습니다. 김해담 거쳐서 오지연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그대로 본인이 직접 슈팅 떨어져 나왔습니다. 세컨볼 박스 안쪽에서 자 수비들이 앞쪽을 둘러쌌고요. 김해담 오른발 넘어갑니다. 김해담의 오른발 슈팅 골포스 골 크로스바 상단을 넘어갔습니다. 아, 오지연 선수가 이리저리 드립을 한 이후에 오른발 슈팅까지. 그리고 재차 나온 공을 김해담 선수가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프리킥 전개한 공을 곧바로 끌어냈습니다. 손은지 속도 살리면서 들어갑니다. 손은지 들어갑니다. 팀의 다섯 번째 골 그리고 본인의 두 번째 득점. 손은지가 팀 승리에 쐐기를 박습니다. 두 번째 득점 이후에 어디론가 달려가는 손은지. 이번에도 이나영이 있습니다. 프리킥 전개하는 과정에서 손은지 선수가 패스기를 읽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손은지 선수의 원맨쇼가 펼쳐집니다. 이번엔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나와 있고요. 볼을 멈춰두고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강민정 구보영을 앞에 두고 돌아섭니다. 뒤쪽에서 크로스 길게 가는데요 들어갑니다. 직접 골문을 겨냥했던 오른발 크로스 팀의 여섯 번째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김가인 선수가 득점까지 기록합니다. 김가인 선수도 벤치 쪽으로 하이파이브를 건네는 모습인데 김민정 선수가 돌아서고 뒤쪽에 기다리고 있던 김가인 선수에게 건네는 과정. 이번에도 김서현 선수의 조금은 아쉬운 볼 처리가 나오면서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김가인 선수의 득점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적인 기록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길게 처리. 아, 앞쪽에서 이예린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문효운과 이예린이 자 끌어냈습니다. 이예린 박스 안쪽 이예린 벗어납니다. 이예린의 엄청난 투지 그러나 골문은 이를 외면합니다. 아, 문효운 선수가 볼을 결국에는 이예린 선수에게 내주면서 결정적인 기회가 한 차례 찾아왔는데요. 아, 마지막에 정말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문비 왼발로 길게 전방을 봤습니다. 김유진 선수의 침투를 한 차례 바라봤었는데요.
양팀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구군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대회 대회 첫날 2조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대구 동부고등학교와 강원 화천정산고등학교의 경기, 6대1로 강원 화천정산고등학교가 대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이번 선수권 대회를 출발하겠습니다. 자, 반면 대구 동부고등학교는 비록 큰 점수차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귀중한 한 골을 또 본인들의 세...